정부가 일명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텔레그램은 털리지 않는다. 안전하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텔레그램에 모여서 이런 범죄 행위들을 했던 거거든요. 온라인은 랜덤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익명으로 처리해주고 그래야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명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오프라인에서 법과 질서, 규범이라는 게 적용되는 세상 얘기인 거죠. 익명성 뒤에서는 모든 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디지털상에서는 어떠한 룰도 없다라고 하는 익명성 뒤에만 숨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사이버 세계가 더 커질 거거든요. 지금 어린 세대들 또 10대가 되고 10대 세대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성착취를 당하면서도 신고하지 못했던 것은 첫 번째는 보복의 두려움, 본인의 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다음에 가족이나 지인들이 알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낙인이에요. 아, 저 사람이 내가 어떤 일을 겪었다는 걸 알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뭐 친한 친구가 있더라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쟤가 나를 떠날 거야. 두려워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공포증도 많이 생기고. 유인을 하지 말아야 될 책무는 어른들한테 있는데 그 책무를 분명하게 하지 않아서 책임이 있는 어른들은 책임을 안 지고 철없이 응했던 아이들한테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시급하게 법을 적용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에 부합하게 위자강간 연령도 높이고 어린아이들을 어떻게든 꿰내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제재하게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겠죠. 자체가 비정상이다.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 자체도 우리가 편의상 쓰고 있는 거지 법적으로 정의된 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념 안에 지금 현행법상 입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인데 두 가지 조항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를 다 포섭을 할 수가 없어요. 제작, 유포, 소지, 시청 이런 것들을 다 포섭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해서 청취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다각도의 그런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들 의견도 같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1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민 의견을 모으는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2만 명이 국민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의견들을 다 수렴을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유엔 아동 권리협약에 따라서 성착취의 대상이 된 아동들 같은 경우 범죄 가담자라고 얘기하지 말고 무조건 피해자로 가라. 그리고 성매매라는 용어를 쓰지 마라. 성매매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아동이 성인과 똑같은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영국 같은 나라들은 아동 성매매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아요. 성착취 범죄라고 형법에서 법률 개념도 다 바꿨거든요. 아동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하고 판단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들이 동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동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음란물이라는 용어 대신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해서 영상물을 찍은 거기 때문에 성착취물이다. 이렇게 용어를 변경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트리밍에 대응하는 기술도 지원이 필요하겠고요. 개인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 또 하나는 딥페이크라고 해갖고 영상 내에 유명 연예인이나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을 해갖고 조작된 영상을 찾아내는 기술. 큰 테마의 기술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필요한 작은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본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부분에선 꽤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조 씨도 신상 공개가 돼서 상당 부분 심리적인 타격을 받은 것 같고 조 씨가 얼굴이 공개되는 걸 본 많은 유저들 뭐 신상을 공개하는 건 이들에게 징역살이를 가는 것보다 더 큰 파장을 주는 것 같아서 제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포하거나 또는 소지하거나 심지어는 스트리밍으로 보는 회원들까지 다 신상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위화감을 가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방이 만들어지는 것을 예방을 하고 앱의 사회적인 책무를 강조를 해서 스스로 필터링이나 감시 체계를 통해서 이런 영상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IT 기술이 진화하듯이 예전에 만들었던 기술이 지금도 다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낡은 방패로 새로운 무기를 막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트렌드에 맞춰갖고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이라든지 법, 제도 이런 것들이 공조를 해서 막아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핵심은 뭐냐? 원샷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라인 성범죄는 일정 시간 후에 음란물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정부기관에서 나서서 해줄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욱 피해자들한테 성착취 영상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런 불법 영상물을 보는 것도 가담하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행동을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 그 속에서 내 아이도 절대 안전할 수 없다. 나의 미래는 안전하게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 이건 남녀 모두 공통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대해야지 뭐 이거를 단순히 박사방만의 문제로 대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순간에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사태는 더 악화될 겁니다. 이 사회가 내가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하다라고 느끼게 해주세요. 일단 그게 우선 돼야만이 우리 이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어요. 디지털 성범죄가 아주 큰 심리적 후유증을 남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에서 정말 많은 피해자분들 만나본 의사로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저희 해바라기 센터나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잘 회복하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